도근했니? 안 했으면 지금 당장 해. 손이 다를 것 같아 정말. 무슨 얘기하다 말 벌써 이야기 했었잖아. 용철아. 볼로고 내려왔잖아요. 지금 그래가지고 셀카 한번 찍어도 되나? 셀카 찍어야 돼. 셀카 해야 돼. 셀카 찍고 싶어. 내가 200만 구독자 중에 한 명이거든. 팬심으로. 아, 저 사투리 터졌나 너무. 제가 설마 할까요? 남들이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는 게 공천하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K-POP이나 약간 K-BT나 약간 그런 코리아를 소개하는 느낌으로 해외 구독자들한테 다가가고 싶은데, 근데 그런 거를 제가 하기에는 한계점이 분명 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초대박이 있잖아요, 그 영상이. 그런데 그 뒤편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. 사람들이 너무 그걸 알려고 저도 기다리는데 안 올라오니까 우리가 이제 선수를 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설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갑시다. 저 촬영하러 왔어요. 아, 아나운서. 네. 잘 모르겠습니다. 펀치! 제가 오늘 2층에 신용철 아나운서님이 계신 스튜디오로 올라가야 돼요. 혹시 어떻게 가야 될까요? 제 소속은 무소속인가요? 아프리카. 근데 거의 뭐 그런 예정일 때. 이거 촬영 중이에요. 펀치! 안녕하세요. 지금 우리 프로그램 한 거 있죠? 네. 굉장히 실물이 더 아름다우시네요. 아름다워요? 네. 너무 뜨거워서 의자가 따끈따끈하네. 정말 조명이 뜨거워서 올해 방송하면 땀이 안 나고. 벌써 땀 맺혔나? 아니요. 개기름인가 봐요. 아, 여기 그런 건 타고난 능력인가 아니면 연습을 해요? 저도 근데 원래 좀 말을 웃기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방송을 하면서 약간 그런 걸 티키타카라고 하잖아요. 티키타카? 티키타카? 네, 저희들끼리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. 주고받는 걸 티키타카? 네, 네. 그래서 티키타카를 조금 합방 같은 거? 합동방송을 하면서? 합동방송은 또 합방? 여러 가지 케미를, 케미가 뭐 다 있잖아요. 벌써도 이제 줄임말인데 그것만 알면 10대는 다 잡았다고! 엄마야! 그럼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? 그럼 무슨 책을 보고 연습을 했어요? 아니면 뭐 다른 사람? 방송도 여러 방송을 많이 보면은 이제 그 분들만의 특성이나 장점이 있다. 네. 노력을 많이 했구만요. 네. 그런데 유튜브 이제 초기 시작 단계신데 안 받아 적으시네요.